외제차를 몰고 도로 위 움푹 파인 곳만을 찾아다니면서 차량을 일부러 파손시킨 사람들이 적발되었습니다. 왜 자기 차를 이렇게 일부러 파손시켰을까요? 손영한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. 아스팔트 도로 안쪽에 큰 구멍이 파여 있습니다. 포장 불량이나 노후화로 생기는 이른바 포트홀입니다. 깊이 10cm 이상의 포트홀 위로 차량을 빠르게 몰면 충격으로 부서질 수 있습니다. 37살 전모 씨 등 38명은 지난 2010년부터 경기도 곳곳에 있는 포터를 일부러 찾아가 그 위로 차를 몰았습니다. 네, 보통 도로가 이렇게 패여 있으면 차들이 속도를 줄여서 지나가거나 이곳을 피해가기 마련인데 이 돈을 노린 범인들은 오히려 속도를 더 내서 차에 손상을 가했습니다. 주로 휠이나 타이어가 망가졌는데 부품 단가가 높은 외제차를 이용했습니다. 지자체가 도로 등 시설물 사고에 대비해 들어놓은 배상 책임 보험이 타내기가 더 수월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.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거나 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안 나가고 일단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. 전 씨 등이 타낸 보험료는 모두 3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. 함께 검거된 렌트카 업자 36살 최모 씨 등 39명은 신호위반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망치로 내리치거나 한쪽 바퀴를 수로에 빠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SBS 손형안입니다.